연습은 팽아쳐 놓고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면서 귀하디 귀한 식재료를 뛰어다니면서 구했어요. 서울 지역이 준비한 일품 식재료는 무엇입니까? 네, 영암의 어랑과요, 양주의 쇠고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이 결승전 진출을 노리고 야심차게 준비한 일품 식재료는 숭어알을 잘 말려 만든 어란과 왕의 겨울철 보양 식재료인 쇠골입니다. 쇠골은 소 한 마리에서 300g 나와요. 그리고 골은 맛을 안 사람만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골을 갖다가 선정했어요. 아유, 그 전 생각도 못한 조카 무슨 요리하지? 보기도 처음 봤어요. 서울팀은 고수는 고수요.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식재료를 갖고 와서 활락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소 부위를 제일 많이 먹을 겁니다. 소는 못 먹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식감이 되게 이렇게 푸딩 같거나 아까 연두부 같거나 막 그런 되게 부드러운 질감이에요. 그리고 익히면 생선의 고니 같은 느낌도 있고. 예. 식재료 중에는 뭐 고급 식재료로 나누기도 하죠. 일품 식재료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제 대전을 앞두고 제일 중요한 어떤 부분이 이제 식재료일 텐데 쇠골을 준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쇠골은 왕에게 진상품이었었어요. 옛날에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많이 올라갔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귀하고 또 만들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려운 귀한 음식으로 쇠골탕을 할 거예요. 이 재료를 구입하느라고 어란도 이렇게 큰 거면요. 진짜 힘들어요. 좋은 거 가죠. 예, 이 어란이 숭어가 5년 이상 커야만 이 어란이만큼 나와요. 예, 이 정도 크기로 나와요. 근데 이 소골보다는 진짜 이 되게 값진 게 가격으로도 어마어마한 차이 나는데 어란 중에서 영암 어란이 굉장히 고급 어란이거든요. 진짜 구하기도 잘도 구했시오. 나는 그 어란을 오늘 처음 봤시오. 이 정도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한 6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네네. 예? 그 어란 그 크기를 보고 값도 아시더라고. 아, 귀한 식재료인 줄 알고 계시는구나. 제가 좋아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어란이거든요. 일본에도 있고 가라스미라고 다 숭어알을 최고급으로 쳐요. 그리고 보따르가 또노라고 이탈리아에서는 참치알로 만드는데 이 색깔이 참치알로 만든 색깔하고 비슷하거든요. 보통 숭어알로 만들면 노란데 우리나라 것만 까만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어란을 채취를 하면 서너 시간 소금물에 살짝 담갔다가 물을 섞은 간장에다가 담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리는데 참기름을 바르고 뒤집고 참기름을 가지고 뒤집고 그래서 어란이 진짜 맛있는 맛은 장맛과 손맛이 있어야지 나온다. 이렇게 고생해서 만드니까는 양반가에서도 어란을 하나 먹는다라는 건 대단히 귀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어란을 한 장을 썰어서 내는 경우가 있고 두 장을 썰어서 내는 경우가 있고 세 장을 썰어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대접을 받았느냐라는 평가가 될 정도로 예. 그렇게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진중하게 맛을 음미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짠데요. 근데 이제 우리 서울 지역은 짠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짠맛은요, 맛있는 짠맛이기 때문에요. 그 국물에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서울은 오늘의 주제 어첩반상 어떤 주제로 임하시겠습니까? 올해 90세인 노마한테는 제 손으로 밥상 한번 모셔드렸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어머님한테 밥상을 준비한 마음으로 어첩반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귀한 식재료를 갖다가 구입해서 상차림 해봐야 되겠다. 쇠골은 쇠골탕을 할 거예요. 골에다가 다 양념을 했어요. 술, 생강즙, 소금, 후추, 잡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손질이 굉장히 많이 가는 집착으로 보이거든요. 곶감전을 하려고 호두 껍질 까고 있습니다. 곶감전? 어머님이 곶감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곶감전을 생각이 됐습니다. 잘한다. 어머님한테 귀한 식재료를 갖다가 멋진 밥상을 갖다가 꼭 차려주고 싶어요. 그러지 않네. 쇠골 아닙니까? 네, 쇠골입니다. 근데 전으로 한다 그랬는데 모양을 이렇게 그냥 하면 다 풀어질 거예요, 그거? 밀가루 씌우고 계란물 씌워서 전을 부쳤어요. 모양도 유지하고 얘네들이 도망 안 가고 지네들끼리 잘 붙어 있어요. 그럼 먹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입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죠? 이거 지글지글하게 구우면 안 돼요. 탕에 집어넣고 그래서 기름기 하나도 없이 구워야 돼요.
감치포에 사활을 걸었죠. 이것을 제대로 못 내면 오늘 망친다. 어머 이거 너무 딱딱하지 않아? 그럴까 봐. 그 말 안 듣기 위해서 두드려! 더 두드려! 신나게 두드려! 찢을 때는 마음대로 그렇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정말 나와 탑으로 갔다가 몇 번 애추면서 시원하게 찢었어요. 이제 꽃감은 그냥 묻는 거하고 또 열을 온도를 좀 높여가지고 묻는 거하고는 이 식감이 완전히 틀려요. 안 맛있겠어. 근데 어머님이 드시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은 그냥 착착착착 해대네. 서울팀 암치부 보라기 다 됐습니다. 암치 무침, 암치포 무침. 짠 거에 대한 트라우마 있잖아 우리. 어때? 간 맞아? 자작자작 조금 더 끓여. 된 거 같아 갖고 안 돼. 아, 됐어 됐는데 자작자작 조금 더 끓여. 봐봐. 사실 어란 자체가 짜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 처음에는 간이 맞지만 계속해서 짠맛이 나올 수 있거든요. 더 이상 간 못해요. 실수를 안 하려고 최상대로 그런 어떤 그 작업을 갖다가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간을 맞춘 서울의 알젓찌개. 과연 짜지 않게 잘 완성됐을까요? 서울! 잠입업 완성됐습니다. 모두 다 끝났습니다. 8분을 남겨두고 파이팅! 서울 지역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재료를 충분히 잘 구했고 정신을 가다듬고 마무리를 잘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결승전은 갈 거라 이런 생각했죠. 서울은 노모의 장수를 기원하는 오첩 반상을 선보였는데요.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쇠골탕, 진상품인 어란으로 끓인 알젓찌개, 고소한 배추선, 별미인 암치포 무침과 폐주초, 정성스럽게 구워낸 제육구이, 그리고 곶감전 등의 온갖 산의 진미에 어머니를 향한 마음까지 담았습니다. 중간 시식 때는 완성이 되지 않아 맛볼 수 없었던 요리부터 시식하는데요. 심영순 심사위원님은 딱 떠먹어보고 맛없으면 추적 안 가는데 계속 떠서 드시더라고. 어란 조치 하신 걸 한번 맛좀 한번 보시죠. 왜 먹어보라고 그러는지 머리가 하얗더라고. 도 아니면 뭐다. 맛이 있거나 아니면 없다.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알젓찌개 맛을 보는데요. 짜요? 짜지 않습니다. 네. 네, 짜지 않아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단지 제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짠맛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좀 컸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란을 가지고 만든 찌개가 탕의 간이나 찌개의 간이나 거의 흡사해가지고 짠맛에 주눅이 드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작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하나하나 바늘구멍 같은 디테일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요리하시는 거 보고서 역시 고수는 대단한 고수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입을 달콤하게 마무리시켜줄 수 있는 곶감전 같은 경우에 어머님을 생각하신 그런 마음이 담겨 나오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좀 자극성이 없고 몸에 좋고 소화 잘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 선생님께서 드시면서도 어머니가 생각나신 것 같아요. 오첩 반상 한 상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저 암치포 무침 같은 경우는 감칠맛도 풍부하고 씹는 질감도 좋았고요. 그리고 제육구이 같은 경우도 한지를 깔고 타는 걸 방지하셔서 되게 얌전한데 그걸 다시 연기를 씌우셔서 불맛도 내시고 굉장히 풍미도 잘 살리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대부 가정에서 가장 흔히 먹는 아주 귀한 음식을 오늘 차리셨는데 식재를 그렇게 어려운 거를 선택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김 선수가 어머니한테 이 상을 올려드렸으면 그 어머니가 이 밥상을 받지 못하고 우시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